지금 주먹나무를 다듬고 있습니다. 주먹나무인데 흔히 이렇게 원추렁이로 다듬는데 주먹 이렇게 원추렁이로 다듬고 주먹나무는 그 가지가 좀 특이하게 생겨서 원추렁이로 안 다듬고 생긴 모양대로 이렇게 다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모양,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먹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바꿀 수 있어서 다듬고 있습니다. 혹시 주먹나무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분양도 하니까 오셔서 구매해 가시기 바랍니다. 보통 저희가 한 20년 이상 했는데 모양은 이렇게 오래 다듬었으니까, 특히나 주먹은 이식이 잘 되니까 이식 항시 이제 가능하니까 오셔서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오세민농원에 주먹나무를 전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다 20년 이상 된 거라고 그랬는데, 키운 거라 그랬는데, 혹시 분양에 가실 분은 분양도 가능하다고 그럽니다. 여기 밑에 전지해준 흔적 주먹나무입니다. 아, 요거는 모양을 내면서 다듬는 거기 때문에 정원이나 뜰에 심어 놓으면 엄청 더 이쁠 것입니다. 요렇게 오늘 주먹나무를 예쁘게 요렇게 다듬고 다듬어 주고 있습니다. 혹시 분양도 가능하다고 그러니 분양에 가실 분은 여기서 분양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 20년 이상 키운 거기 때문에요. 작품이로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랍니다. 저 설명 잘해요? 이 정도로 이렇게 크게 소리를 내야지 목소리가 들어간답니다. 이 나무는 지금 이제 작품이로 만드는다고 하는데 설명 소리가 너무 부족했죠? 작았죠? 그래도 제가 3분 영상으로 이렇게 네. 예약 판매된 거라. 예약 판매된 거는 요거래요. 옮겨야 되는 거라. 옮겨야지 되는 거라 전정을 요거는 아직 안 해줬답니다. 예약 판매도 한답니다. 저 설명 잘합니까? 네. 유튜브에 찍었습니다. 3분 영상으로 바오세민 농원입니다. 오늘은 요렇게 전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와, 그 장대 같은 도구 이용해서 전지를 예쁘게 해 줬습니다. 예쁘죠? 네, 다 했습니다. 영상 끝! 예쁘죠? 암만 해도 예쁜 것 같아. 너무 예쁜 것 같아. 너무 예쁜 것 같다. 와, 예쁘다. 주먹나무 20년 이상 다 키운 바오세민농원의 주먹나무랍니다. 진짜 예쁘다. 이렇게 밑으로 해서 와, 완전 한상이다.